그러면 클래스 카드에 선생님이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까지 예습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5과 중에서 이건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다른 거 왜 안 열리냐? 빨리 좀 열려라.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눌러가지고 Local. Local. 이거죠. Weather.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수는 90점 이상.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 대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요거랑 연관된 걸 할 건데요. 5가 대화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장 세트에 내신 대비할 때 목표는 뭘 것 같아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이든 대화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제일 먼저 쭉 읽고 단계별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문장이라든지 글을 학습할 때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쭉 읽고 내용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같은 경우에 대화를 머릿속에 그 대화를 내가 직접 하고 있다고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시에 선생님이 어딘가에 형광펜을 칠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 여긴 아무래도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고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를 미리 예상해 봅니다. 이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하죠.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하는 곳에 여러분도 뭐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표시를 쭉 이제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일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 칠할 것 같은데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칠하면서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할 일은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했으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라고 답을 미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역할하는 거죠.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복사기처럼 다 똑같이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를 해둡니다. 자, 이 단계를 보고 현미경이라고 그래요. 현미경 선생님이 현미경 했다 이릅니다. 다 하고 나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별명이 망원경인데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했다라는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한다? 팩트 체크합니다. 팩트 체크. 선생님이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라고 진짜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그러고 선생님이 거짓말 했으면 그게 이렇게 고쳐야지 이 대화의 내용과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해 주는 게 네 번째 단계고요.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클래스 카드로 가서 통문장 하는 겁니다. 통문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누가 무슨 말로 시작하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카드로 넘기기 전에 그 다음 사람이 무슨 말 하지를 한글로 떠올린 다음에 이제 카드 넘어가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빈칸을 좀 채워야 될 거 두 번째 단계네요. 스텝에서 보기. 자, 빈칸을 첫 번째 단계니까 여러분들 빈칸을 채우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아 이런 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니까 어떤 man과 girl의 대화니까 이게 뭐 아빠랑 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어른 남성과 아이 여자아이가 대화하는 겁니다.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자, 맨이 먼저 뭐라 그래요?
그렇죠. Excuse me. 한 다음에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디 칠할 것 같다라는 거 미리 예상하시고요. 그랬더니 girl이 뭐라 그래요? Is there is? 이러죠.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가 계속 묻습니다. 물음표 붙어 있네요. 뭐라 그래요? How can I get there?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거울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오케이. 속도 조절.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인가요? Turn left. 맞죠? It'll be on your lef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광펜 있는 사람들 형광펜 꺼내주시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밑줄 침입니다. 왜 여기에 칠할까? 미리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죠. 됐습니까? 네. 얘가 여기에 그게 없으니까 그 뜻이고요. 여기에 그게 있으면 전혀 다른 뜻이라고 그랬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거지? Are there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왜 is there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할 것 같았죠? Near here. 그렇죠? 이거 바꿀 수 있는 표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할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Yes, there is. 그렇죠? Yes, there is.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가끔씩 여기에 Yes, it is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가 대화가 이상해졌다라고 눈치 못 채는 친구가 있습니다. Yes,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yes, it is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말과 여기에 뭔가 생략된 거 됐습니까? 똑같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is는 안 되고 there가 와야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온다고 밑줄 막 몇 군데 쳐놓고 다음 대화 중에 이상한 부분을 찾아라 할 때 여기에 yes, it is 하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는 요렇게 표시하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기 하겠어요.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How can I get there?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여기 있는 there랑 여기 있는 there. there가 지금 총 몇 번 나왔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이 there들을 서로 좀 비교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It'll be on your left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무슨 시죠? 그렇죠? 무슨 시니까 무슨 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에 대한 얘기 할겠죠? 됐습니까? it이 1, 2, 3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여기 빈칸 해놓고 여기 뭐 들어가면 되냐라고 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on your left의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려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초딩 때 무슨 시라고 배웠죠. 그걸 붙여줘야지 무엇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상해져? 그렇죠. Excuse m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못 들었으니까 이건 다시 말해달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라 했어, 이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야 실례합니다야. 그러니까 여기 절대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excuse me 라고 읽으면 안 되고 excuse me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이고 is there a bank의 뜻이 뭐고
은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a bank는 암만 길어봤자 뭐야?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there is의 뜻은 마침표의 뜻이죠. 근데 there is를 뭐로 바꿔놨으니까 is there 했으니까 존재 여부를 묻는 표현이라 하죠. 뭐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은행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에 더는 왜 못 쓰는 거죠? 왜 is there the bank는 왜 못하지? 아주 처음 얘기하는 은행에 대한 얘기죠. 뭔가 대화에서 처음 나왔는데 셀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 is 이 어는 어를 쓰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한 하나입니까? every 대신 쓰인 겁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불특정한 하나라고 했었죠. 원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얘기하는데 마침 하나다. 자, 이런 이 두 번째 어에 어를 쓰는 이유의 예는 그는 선생님이다. 그때 어가 불특정한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뭐 얘기하는데 처음 얘기하는데 마침 한 개라고 됐습니까? 그건 원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물론 원의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near here는 뭔 소리 하겠어? 한 단어로 바꾸면 near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ar 대신 쓸 수 있는 around here 해도 된다 했죠. 이 근처에 near here, around here 근처에 nearby, nearby는 붙였어야 됩니다. near하고 by를. Is there a bank nearby? Is there a bank around here? around를 선생님이 개떡같이 썼네요. 근데 뭐 around 쓸 줄 알잖아 여러분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가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과 관계가 있다 했죠. 그럼 이거부터 볼까?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there is a bank. 그렇죠. yes there is a bank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것은 은행입니다 라고 저것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야. 은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은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 그거 은행입니다 라는 말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What is it? It is a bank. 이거죠. 그거 뭔데? 그건 은행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엔 절대로 뭐가 올 수가 없다? It이 올 수가 없습니다. Yes, there is a bank around here. 이 말이죠.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은행을 찾고 있는데 은행이 있다 했으니까 길 묻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명령문. 됐습니까? Go straight one block. 가래요. 무슨 시야 이거? 오케이. 자, 스트레이트 쓰는 법은 이렇게 있죠. 스트레이트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이트 라인.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go straight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케이. 고든 가라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스트레이트가 누구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패스트 같다. 그 말이 뭐죠? 자, straight, 그렇죠. straight line에서 straight는 무슨 시로 사용된 거야? 그렇죠. 형용사죠. 근데 go straight의 뜻은 어떤 가라예요? 어찌 가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straightly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형용사, 부사가 같은 단어 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죠. fly high. 어찌 날다? fly high 어찌 날다? 높이 날다. high mountain 어떤 mountain? 높은 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traightly 오면 안 됩니다. go straight 똑바로 가세요. 얼마나 가래요? one block 됐습니까? 한 블록 똑바로 가고요. and then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then의 뜻은 그런 다음이죠. 그러니까 얘 꺼내고 얘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 after that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if so도 아니고요 at that time 그때도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그런 다음이죠. 그러니까 한 블럭 직진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해라 또 명령문 하나 더 나왔죠. 그러니까 명령문 두 개가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 이렇게 해라 하고 그리고 하세요니까 명령문 두 개가 and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동사
여기 예처럼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left의 반대말은 right죠. 오케이. He left 서울.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left가 leave의 과거형일 수도 있으니까 left가 이건지 이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고. 그렇다면 문법적 명칭은 인칭 대명사고. 그럼 뭐 앞에 나왔는 거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단 얘기네. 그러면 얘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그렇죠. The bank 대신 쓸 수 있겠죠. The bank will be on your left. 그러니까. 자, 그래서 it'll be on your left. 시제를 따지면 무슨 뜻이고? 아니,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당연히 있다죠. will, it'll be. 그것이 있을 것이다. The bank will be. 있을 것이다. 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전치사 붙여줬죠. 됐습니까? 여기에 빈칸 돼 있으면 뭐 써야 될지 알겠죠? 너의 왼쪽에 할 때 in your left도 아니고 at your left도 아니고 뭐라고요? on your left.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밖에 없다.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의 왼쪽에는 on your left야. 분명히 빈칸에 놓고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움을 줬으니까 고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까지 끝냈어요? 현미경 들여다보기까지 끝냈죠? 그렇죠? 여러분도 필기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전체 내용 파악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 이름은, 자, 이 사람 둘은 평소에 아는 사이예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이 만났을 때 만약에 인사를 하라 그러면 How are you? 할까요? How do you do? 할까요? How do you do? 하겠죠. How are you? 뜻은 뭐예요? 너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죠. 내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적이 있어. How are you?는 아는 사이에 안부 묻기라 했고 How do you do?의 뜻은 그걸 어떻게 너는 하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이라 했더라.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처음 만난 사이고요. 길을 찾고 있는 건 man이야 girl이야? man이죠. man이 찾고 있는 것은 꽃집이죠. 아니죠. 뭘 찾고 있어요? 은행을 찾고 있고 근처에 있냐고 물어봤고요. 근처에 있대요? 근처에 있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에서 어떻게 가야지 은행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가겠죠. 그 다음에 일로 돌죠. 그렇죠. It'll be on your left 했으니까 A야 B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온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은행이 있는 장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남자가 신뢰합니다. 존재 여부를 물었으니까 한계가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Is there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 근처에 라는 표현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놨죠. Near here, near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멍 때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맞습니까? 멍 때리는 친구한테 주로 시켜볼까요? 오케이. 남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신뢰한다 그러죠. 그렇죠. 은행 있냐고 묻죠. 어디에? 이 근처에. 준비됐죠? 그래서 시작. Excuse me. Bank near here. 됐습니까? Nearby, around here, 그랬죠. 그죠? Yes, it is, 그러죠. 뭐라 그래야 돼? 분명히 주의 줬어요. Yes, there is a bank.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뭐 묻겠어? 그렇죠. 가는 방법 묻겠죠. 그래서 가는 방법 뭐라고 묻는다? Get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참 이거 선생님이 띄워먹고 안 했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좀 이따 다시 좀 할게요. How can I get there? 그랬더니 뭐 얼마나 직진하래요? 그렇죠. 원 블록 똑바로 가라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오른,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고.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아, 참. 됐습니까? 아, 원어민들 같네요, 속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될 말이 있죠.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됐습니까? 참, 선생님이 빠트린 거. 자, how can I get there?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그렇죠. 상태를 묻는 거야, 방법을 묻는 거야? 방법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일단, 아, there부터 먼저 할까요? there 지우고 이 자리에 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get to the bank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보고 있냐? 얘 전치사 집어넣는지 보는 거예요. How can I get to the bank?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bank? 그 네, 이번엔 get to a bank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특정한 한 장소가 됐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장소가 됐으니까 이거 쓰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적 있는 동일한 어떤 거, 종류만 갖고 다른 하나가 아니고 동일한 어떤 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더를 붙이는 거라 했고요.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배틀 한번 붙어볼까? 제일 먼저 하면 유리하다 그랬는데 뭐가 있죠? 그렇죠. 뭐라고요, 다 같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가는 방법, how to get to the bank. 그렇죠. How to get ther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아,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뭐라고요? How to get there. 그 다음에 그 은행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Where is the bank? 됐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그거는 여기 들어가야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I'm looking for a bank around here. 나는 이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고 있는 중,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 I'm looking for a bank. 됐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니까. 다시 한번.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여기 보이고 있고, 아, 참네. 바쁜데.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is there a bank 대신 쓸 수 있는 I'm looking for a bank고요. 뭐 이거 나와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뭐 했는 건 다 나왔네요.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왜 알아야 된다?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온다고 여기 밑줄 쳐놓고 대신 쓸 수 있는 거 고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Is there a bank? 아 참. Where is the bank? 참. Where is the bank? 또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길 묻고 답하기. 다시 어느 단계로 돌아갔다? 이거로 돌아갔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할 때 뭐 하라고요? 빈칸 채우면서 읽고 무슨 얘기하고 있다? 대화를 상상하며 아무래도 여기는 광팬이가 칠해질 것 같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워먼과 보이네요. 아까는 맨과 걸이었는데. 됐습니까? 어른의 성별도 바뀌었고 또 아이의 성별도 바뀌었네요.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워먼이 일단 뭐라 그래요? 그렇죠.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 사람은 지금 근처에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붙어있어? 더가 붙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바로 남자애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It's next to the subway station. 그랬더니 여자가 Thanks a lot. 그랬더니 You're welcome. 자, 쭉 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right의 의미에 반대되는 뜻이 뭐냐라는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right의 다양한 의미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next to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에 대한 얘기 하면서 a lot of랑 뭐가 다른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시험 안 친 1학기 때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 기억을 막 더듬고 있는 표정, 좋은 표정이네요. 항상 여러분은 머릿속을 뒤져봐야 돼, 다시. 자, 그래서 how can, 자, 이제 형광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필기하라 했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 사람은 얘기했다듯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더를 쓴 걸로 봐서 뭐는 알고 있는데 뭐는 모른다. 근처에 박물관이 있으면 알고 있는데 가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Okay. Where is the museum? 근데 where is the museum?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where is the museum?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든다? 어떤 느낌이 든다? Impolite한 느낌이 들겠죠. Where is the museum? Okay. 그렇죠. 그럼 공손하는 뭘까요? 공손하는 Polite겠죠. 가능한, 아, 그럼 불가능한 부탁과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됐습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다 이런 게 붙어 있으면 happy, unhappy 하듯이 반대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끔씩 선생님 그러면 important의 반대말은 important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이런 거 한번 쓱 들어놓으면 돼요. 나중에 또 들을 일,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Where is the museum? 야, 박물관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이런 거라든지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런 걸 주로 씁니다. Okay, go straight. How long? Two blocks. And after that. Okay, and 접속사, 명령문, and 명령문. 뭐뭐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라. 해라, 그리고 해라. 명령문, 명령문. 자, 여기서 right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거 무슨 시야? 그렇죠, 어찌 시죠. 그러면 right hand는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시야? 그렇죠, 이건 어떤 시죠? 그러니까 right은 형용사로도, 오른쪽이란 뜻일 때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것도 누구 같네? 스트레이트 같네, 패스트 같네. 있습니까? Rightly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직은 안 만나봐도 될 녀석이고요. 이거 형용사잖아. 어떤 손? 오른손. 이거는 형용사고요. 여기 똑같이 생긴 right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부사란 말이야. 굳이 C를 따지자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right도 fast처럼 형용사 부사가 같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right이 또 다른 뜻도, 이건 뭐 그냥 같은 뜻이라고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돼요. 뭐 굳이 뭐 이건 부사고 이건 형용사야 까지는 안 해도 되고, 둘 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 방향과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 그렇죠. You're right.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때의 반대말은 left가 되죠. 근데 네가 옳다라는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You're right이라고 그러고, 그럼 네가 틀렸어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You're wrong 이래죠. You are left라고 그럽니까? 네가 틀렸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Right이 올바른, 맞는이란 뜻도 있는데 그때 반대말은 틀린, W-R-O-N-G, wrong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뜻, 2번 뜻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내가 얘기한 중에 있더라.
그건 right now지. 그래서 right now. Right here. 이렇게도 쓰이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래서 무슨 뜻도 있다. 바로, 지체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선생님 그러면 바로 가세요 할 때 right straight하고 같은 뜻입니까? 이게 straight하고 무슨 한글로 똑같이 똑바로 가세요 할 때 바로하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할 때 바로가 똑같은 뜻입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다른 뜻이야 이건. 이건 지체 없이 영어로 하면 immediately의 뜻입니다. without hesitation, without delay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일단 right의 다양한 뜻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뭐 알고 있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t's next to the subway station이니까 당연히 얘는 1번이죠. 세 가지 중에서. 그렇단 말은 얘 치우고 뭐 써도 상관없다. 그쵸. The museum is next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fact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로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to the subway station의 뜻은 지하철역 옆에고요. 이거 뭐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by나 beside라 했죠. beside the subway station, by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지하철역 길 건너편에 있으면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바로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이런 것들 뭐랑 뭐 사이에 있으면 between A and B 이런 거였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s a lot. 여기 thanks a lot에서 a lot의 뜻은 무슨 뜻이고 많이죠. 그러면 얘 무슨 씨야? 어찌시죠? 됐습니까? A lot of의 뜻은 많답니까? A lot of books. 그러면 a lot of는 무슨 뜻이고 많은 이란 뜻이고 형용사란 말이 어떤 시란 말이죠? 여기 a lot of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 Thanks. Very. Much가 much money 할 때 much는 많은이지만 Thanks very much 할 때는 어찌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됐습니까? Thanks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길을 알려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길을 알려줬는데 그냥 쌩 가버리면 싸가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You're welcome. 뭐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배웠는데요. 힌트를 주... 예?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어? 아닌가? 아, 뭐 다시 한번 얘기 못 들었어.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기해봐. 자체 검열하지 마시고요. 어? 니들이 뭐 영어 박사로서 앉아있는 거야? 영어 배우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틀려도 얘기를 해야지. 힌트를 주면 my 뭐뭐뭐 배웠는데? my My pleasure.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거 영어 뜻 그대로 하면 나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 근데 이게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도와줘서 내가 기쁩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거 You're welcome. My pleas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이 뭘 고맙긴 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다 되잖아. 그쵸? 자, 얘 대신 쓸 수 있는 상대방이 고맙다고 했을 때 답으로 쓸 수 있는 거 You're welcome, my pleasure, 또 뭐?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That's nothing. That's nothing. 에이 뭘 고맙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아유 뭐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mention it. Mention,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My pleasure. You're welcome. That's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제 배틀 붙겠죠. You're welcome 또 나오면. 그쵸?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My pleasure. 내가 기쁘지. Don't mention it. 아우, 그런 말 안 해도 돼. That's nothing. 아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고맙기는 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현미경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제 전체네요. 여자가 찾고 있는 장소가 있죠. 뭘 찾고 있습니까? 박물관 찾고 있죠. 이 여자는 얘를 딱 쳐다보고 근처에 박물관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How can I get to a museum이 아니고 the museum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는 박물관의 위치를 알아 몰라. 아니까 가르쳐 주겠죠. 직진하라 그랬어. How long? Two blocks. 이번엔 달랐죠. 아까는 one block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는 turn left 하라 했는데 이번엔 또 turn right. 우회전 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어. 아유, 그림이 좀 많이 그려야 되겠네. 여기서 대화가 시작했다. 한 블록, 두 블록, 이쪽. 됐습니까? 그럼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있다 치자. 그러면 바로 이 장소가 뮤지엄이 있는 장소겠죠. 옆에 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뭐 만약에 아니면 여기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가 뮤지엄이 있는 장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여기에 있겠죠. 그쵸? 여기에 있고 서울에 가본 사람 알겠지만 사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사거리에 모퉁이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있고 뭐 지하에서 온 사람은 여기 지하 이 땅속이다 상상하면 이렇게 왔어. 그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지?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1번 출구로 나가면 뭐가 있고 막 써 있어. 그거 따라서 가야지. 촌놈들아. 지하철 안 타봤죠다. 타봤죠다. 그렇죠? 어릴 때 타보고 봤어요. 기차는 땅 위로 가는 거. 기차는 땅 위로 가잖아. 지하철은 땅 속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하, 언더그라운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하철을 왜 subway라고 하냐? 그렇지. 오, submarine. 그럼 어떤 단어에 sub을 넣으면 이게? 자, submarine. marine의 뜻은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잠수함 submarine이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Sub-Zero죠. 이게 뭘 것 같아? Sub-Zero의 뜻은 0, 하. Zero가 뭐야? Zero. 0이잖아, 0. Sub-Zero가 0, 하래. Submarine, 바다가 있어. Submarine이래. 응? Way가 뭐야? Way. Way. 길이잖아. 길이잖아, 웨이가. 그러면 subway래. 오케이, 그니까 sub의 뜻은 무슨 뜻을 품고 있다? under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under. 알겠습니까? 그니까 땅, 길 밑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하철 subway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갑자기 끊겼는데 박물관 찾고 있고 여자는 됐습니까? 남자는, 남자애는 길을 갖고 알고 있어서 직진 두 블락 한 다음에 우회전하고 분명히 뭐가 틀림없이 보일 텐데 지하철역이 틀림없이 보일 텐데 그 바로 옆에 보면 뮤지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맙다고 그러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우아만이었죠. 그렇죠? 일단 실례합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고 실례합니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Excuse me. Can I get to the museum? 됐습니까? 그랬더니 두 블락 직진 우회전 지하철역 옆.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세요?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It is next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어찌 고맙대요? 어찌 고맙 많이 고맙대죠.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러죠. 그래서 thanks a lot. You're welcome. 나의 기쁨이다.
My pleasure. 아무것도 아니에요. That's nothing.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Okay. Don't mention 하면 닥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갈 차례고요. 커뮤니케이트는 이제 커뮤니케이트의 뜻은 의사소통이라는 뜻입니다. 좀 긴 대화고요. 뭐랑 뭐가 섞여 있을 예정이다. 뭐 하기 계획.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섞여 있을 거예요. 자, 에나와 수호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그 다음에 대화를 첫 단계 대화 상상하며, 아무래도 여기는 광팬이가 칠해질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나가 얘기하나요?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all? 됐습니까? 오케이, 어딘가에 막 칠해질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호가 답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Okay, I'm going to study Chinese. 이런 거죠. Study Chinese. 그 다음에 How about you, Anna? 뭐 여기도 칠해질 것 같고 저기도 칠해질 것 같고 막 그렇죠.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Anna의 답이 Visit 제주도 By the way가 떴어. 됐습니까? By the way가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화가 전체적으로 한번 싹둑 달리는 거죠. 됐습니까? By the way, 계속해서 to buy a travel guidebook on 제주도. 됐습니까? I need to buy a travel guidebook on 제주도. 됐습니까? Okay, 어디 막 칠해줄 것 같죠?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수호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고고 제주도 is a good book. 얘는 왜 이렇게 써있는 글자를 보고 italic 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채. 왜 얘는 italic 체로 써있지? 이런 것들 생각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얘랑 똑같은 글씨체로 써있으면 뭔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나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이렇게 뭔가 알려줬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에나가 뭐라 그래요? Thanks.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그렇죠. 드디어 이제 아까 전에 저 앞에서 뭐 하기 했으니까 이번엔 새로운 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호의 말이 뭐라 그래요? Yeah, there's one near our school. 됐습니까? 어디 막 칠해질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곳에 칠해지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에나가 뭐라 그래요? How can I get there? 그렇죠. 그랬더니 수호가 이제 그걸 해야죠. 뭐라 그래요? Blocks and then turn left. Building next to the bakery. 됐습니까? Go to Reikhut two blocks and then turn left. It'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어디 막 칠해질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에나가 뭐라 그래요? Rig's close. Okay, that's really close. I'm going to go there right now. 됐습니까? 어디 막 칠해질 것 같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화가 뭐 대충 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니지만 뭔 소리 하는지 대충 알겠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이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붙으니까 뭐 this morning, this evening, 뭐 this afternoon, this fall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쵸? 그 다음에 I'm going to China는 뭔 뜻이지? 오케이, 중국 갈 거다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그럼 난 중국 가는 중이다죠. I'm going to China는 넌 중국 가는 중이다죠. 이건. 오케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진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study. 뭐 끊어있게 뭐 표시해보면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한동을 해놨죠. 그랬더니 I'm going to 여기에다가 자르면 안 되겠죠. 만약에 I'm going to China 였으면 I'm going 자르고 to China 이렇게 분리시켜 놓겠죠. 그렇잖아. 왜냐하면 to Chin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따로 독립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지만 얘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이렇게 잘라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왜 더 이런 거 쓰면 왜 안 될까? 궁금하네. 여기에 왜 더가 쓰면 왜 안 될까? 이거 그래머 타파할 때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how about you, Anna? 이거 뭐,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어떤 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그대로 꺼내고 이 자리에다가 뭐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그쵸? 가만 보면 how about you는 되게 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쓸모도 많아요. 그쵸?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 대신에 이게 되기도 하고, 저게 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얘를 지우고 뭘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 앞에서 I had a very delicious dinner yesterday 라고 얘기했다 치자. I had a very delicious dinner last night 이라고 했다 치자. 근데 곧다 대고 얘가 How about you? 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는 How about you는 뭔 소리일까? 자, 좀 이렇게 설명한 게 낫겠다. 너무 선생님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둘이 대화하는데 애가 이렇게 얘기해. 키보드로 바꿨더니 수치라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자,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How about you? 했어요. 여러분 받는 how about you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how about you를 꺼내고 이번에는 또 뭘 넣을 수 있을지. 이건 또 다르죠? 그렇잖아요. 맞죠? 또 how about you는 이렇게도 쓰이죠. 이건 또 다른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또 다른 how about이죠. 그래 안 그래요? I want to buy a bag. 그랬더니 How about this? 이릅니다. 이것도 또 다른 how about이죠. 그쵸? 그 다음에 How about going to the park this afternoon? 이건 또 다른 how about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다 똑같은 how about인가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you, Anna 때문에 Anna가 I'm going to visit 제주도 이러고 있죠. How about, I'm going to visit 제주도예요? I'm going to visit to 제주도예요? 당연히 visit 제주도겠죠. 자, 얘를 go로 바꿔도 별 상관없지 않나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얘를 go로 바꾸면 얘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I'm going to go 였을 때 얘는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지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빈칸 해놓으면 태워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뭐 묻고 답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뭐 묻고 답하고 있어 지금까지. By the way 앞에는 계획 묻고 답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 뒤에는 아, 뭐예요? 책 사야 되겠다는 얘기 하는구나. 이게 계획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빙크, 여기에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를 없애, 얘를 없애놓고 번호를 씁니다.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4번, 뭐 5번 해놓고 by the way 1, 2, 3, 4, 5 중에 어디 넣어야 되겠니? 됐습니까? 계획 묻고 답하고 있고 책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달라졌습니다. 얘기의 주제가 계획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책 구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니까 by the way 위치는 빼박 여기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need to buy. I need to buy가 무슨 뜻이죠? 산 필요가 있다. 난 사야만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가르쳐 준 적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나는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꼭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주도 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네요. 제주도에 대한 여행 가이드북이죠. 여행 안내책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행 안내책자는 안내책자인데 어떤 여행 안내책자? 제주도에 대한 여행 안내책자. 뭐하고 있냐? 이거 전치사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나 뭐다 about이나 on이다. 빈칸 해놓으면 뭐 들어가야 되는지. 제주도에 대한 책 A book on 제주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에 대한 책 A book on star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달에 대한 책 A book on the moon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 있으면 뭐 채워 넣어야 되는지 꼭 알아야 되겠고요. 뭐뭐에 대한 about on. 됐습니까? 너의 왼쪽 편에가 뭐였더라? On your left. 제주도에 대한 책이 뭐였더라? A book on 제주도. A travel guidebook on 제주도. 됐습니까? 자, 얘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탈릭 체죠? 아, 왜냐하면 책 제목이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A title of a book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만약에 이걸 기울어 쓰지 않으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그렇죠. 제주도로 가라는 무슨 문처럼 보여? 명령문처럼 보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됐습니까? 여기 is가 있고 it is a good book 됐습니까? 추천 도서란 말이죠. 됐습니까? 예, hey, thanks 해놓고 뭐 잘 알죠?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there is one near our school 하고 있죠. 이거 예상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 대신 얘는 지금 바꿔 얘를 one을 꺼내고 이 자리에 뭘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겠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발 안 되죠. 여기에 해석하면 야, 이 근처에 서점 있어? 그래, 서점 있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하면 안 되겠고 there is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near our school 됐습니까? 뭐 얘가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다 알죠? 더 얘기 안 해도 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나오고 있습니까? 야, 나오고 있습니다. How can I get there?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go straight to blocks and then turn left. 뭐 알 거니까 됐습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죠.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죠. 뭐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이거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It's the whit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이건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자르면 안 되네? 이렇게 잘라야 되네? It'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w, that's really close. 됐습니까? 요거 hey, 뭐로 바꿨을 수 있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얘를 close라고 읽으라 했어요. close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close라고 읽어야 된다 했죠. 그럼 close는 무슨 뜻인데? Close the door. 됐습니까? I'm going to 가는 중인가 갈 계획인가 모르겠네. 됐습니까? Okay. 나왔죠? Right now. 됐습니까?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Okay. 이런 것들 여러분 예상한 곳이 맞나요? 좀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의 뜻은 뭐고?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묻기? 계획 묻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 are 쓸 거야? 그럼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fall?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r plans? 또는 What is your plan for this fall? 됐습니까? What is your plan?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fall? 됐습니까? 헤이, 또 뭐가 가능하죠? 이건 했잖아요. What is your plan for this fall? 또는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fall?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또 뭐가 가능할까요? 너는 뭐 하고 싶니?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to do? 언제? This fall. What do you want to do this fall? What do you want to do this fall? 자, 또 까먹었으니까. What do you plan to do this fall?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all? What is your plan for this fall?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아 참, 이거 풀이 안 했네. 좀 이따 풀이 할게요. 다 풀어놨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study Chinese. 그래서 나는 공부하러 가는 중이죠. 이거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졌고, 그렇다면 가다란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졌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planning이었죠. I'm planning to study였죠. 가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헌이 이게 왜 가다랑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죠? 하다시인 스터디가 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더가 왜 없어야 되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I'm going to study Chinese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중국어를 공부할 계획이다죠. 그럼 중국어는 셀 수가 없어. 그럼 셀 수가 없으면 the money 돼 안 돼? the water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the는 쓰는 이유가 셀 수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과목 아니야? 과목?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축구하다 피아노 연주하다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더를 써야 하는 경우하고 더를 안 쓰는 경우하고 혹시 안 배웠나요?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관사를 써야 되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 할 때 과목,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라는 표현일 때 관사를 안 쓴다고 여러분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I'm going to study math. I'm going to study English. I'm going to study Chinese. 그리고 Chinese의 뜻은 몇 가지?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가 있는데 여기선 당연히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Chines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 돼버리냐? 중국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the를 넣는 순간 얘가 뭘 공부할 거라는 얘기가 돼버리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ow about you? 자, 나와라. What did you do last night? 뭔 소리야? 너 어젯밤에 뭐 했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난 어젯밤에 영화를 봤대죠. 여기서 How about you의 뜻은 뭐야? 물론 해석하면 너는 어때죠? 근데 얘 지우고 얘는 뭘 쓸 수 있는 What about, How about you야? 그렇죠. 얘는 지금 What did you do last night? 대신 온 How about you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난 영화 봤어. 넌 뭐 했는데? 이 뜻으로 온 뭐다? How about you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buy a bag. 했어. 내가 가방 사는 것을 원한대. 그랬더니 How about this?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어때? 이거는 뭐 하는 표현이야? 그렇죠. 권유하기죠. 권유하기. 됐습니까? 이거 사는 거 어때? 여기다가 사다를 넣고 싶어. How about buy this?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무슨 뜻으로 바꿔야 된다 했어. 사 것 어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돼 안 돼? How about to buy this?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된다? to가 to 부정사의 to도 있지만 뭐의 to도 있다? go to school. 네? 전치사의 to도 있다 했죠? 원어민들이 느끼기에 연달아 뭐가 두 번 나온 느낌이다. 얘도 앞제비 씨, 얘도 앞, 얘 둘 다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고 대신 뭐 해야 된다 그랬어? How about buying this? 됐습니까? 여기에 how about은 권유하는 거나 제안하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going to the park this afternoon?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렇죠.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어, What about going to the park this afternoon? 어, 당연히 그것도 되고 또 Hey, let's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또 Why don't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같이 하자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let's라며. Let's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이라며. Let's는 너보고 하라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럼 why don't you야? Why don't we야? Why don't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Shall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거기서 배웠죠? 그래서 how about은 쓸모가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how about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how about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or?'를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는 거 봐. I'm going to visit 제주도라고. 지금 이건 뭐 말하기야? 계획 말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How about you는 자 그래서 How about you는 상대방이 한 질문을 똑같이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뭐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줄여서 반사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너 뭐 할 거냐 이 올 가을에. 그랬더니 나는 중국어 공부할 건데 넌 어때? 그래서 너 이 상황에서 넌 어때는 너는 이번 가을에 뭐 할 계획이냐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쓸데없이 수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or? I'm going to study Chines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or? Anna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 지우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하면 요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뭔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How about 또는 what about이 쓸모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줄 때 쓸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뜻이 넌 어때니까. 나는 이거 자기 계획 말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자기 계획 얘기했고 그 다음에 how about you 했으니까 너는 어때? 네 계획은 뭐냐고 묻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m going to visit 제주도. 뭐 나는 제주도 방문할 계획이던데 나는 제주도 방문할 계획이다 라는 말이나 난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라는 말이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I'm going to go 제주도 해도 되겠죠? 그렇죠. go 뒤에는 go 스쿨이야, go to 스쿨이야. 그래서 똑같은 가다, 방문하다 비슷한 뜻인데 go로 바뀌면 반드시 그냥 제주도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to 제주도라고 해야 된다. I'm going to go to 제주도, I'm going to visit 제주도.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야 돼? what이 와야죠. what이잖아 이거. 앞집이 전치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go 뒤에는 what이 와야 돼? where가 와야 돼? where가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다는 왜 go to home이 아니죠? 왜 go home이죠? 왜 집에 가다는 왜 go to home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죠. home의 뜻이 무엇, 집, 어디, 집으로 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 거야. 왜 go to there가 아니고 왜 go there죠? there의 뜻이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이고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란 말이야. 그러니까 go to there 안 하는 겁니다. get to there 안 하고 get there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go to 제주도, I'm going to visit 제주도.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 해놓고 또는 1, 2, 3, 4 해놓고 by the way 들어갈 자리 꼭 찾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은 뭐 아예 빈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거 골라라 하면 쉬운 문제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1, 2, 3, 4, 5 해놓고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니 하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topic이 바뀐다 했습니다. topic shifting 한다 했어. 주제 전환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need to buy 했듯이 나는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야 꼭 사야 된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I need to bu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I should buy. 또 I must buy. 또 I have to buy. 그래서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같아? 의무 표현하는 거야? 의무니까 should보다는 must가 낫겠죠. I must buy. I have to buy. I need to buy. 그리고 I must not buy는 무슨 뜻이었더라? 오케이. 사서는 안 된다. 금지였죠? 여기에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I don't need to buy죠. I don't need to buy. I don't have to buy는 뜻이 똑같았죠. 그건 무슨 뜻이었더라? 살 필요 없다였죠. 기억나십니까? have to하고 must는 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다 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not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했어요. don't need to do는 또는 don't have to do는 불필요였고요. must not은 금지였습니다. 되새김질 하셔야죠. 됐습니까? 난 꼭 사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에 대한 책이 뭐라고요? A book on 제주도라고. 아까 여러 가지 빈칸들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뭐 여기에 빈칸에 넣으면 뭐 들어가니? 여기 빈칸에 넣으면 뭐 들어가니?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나는 사야만 한다. 제주도에 대한 여행 안내 책자를. 됐습니까? 어떤 책? 제주도에 대한 책.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밖에 없죠. 어떤 시 길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 추천하는 책 제목은 Go Go 제주도 is a good book.
자,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이 근처에 서점 있냐? 그러니까 지금 애나는 근처에 서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아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Can you to get to a bookstore around here, near 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서점 어딨어? 친구 사이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서점 어딨어? Where is the bookstore? Near here. 됐습니까? Okay, I'm for a bookstore near here. 이런 것도 되겠죠. 그때는 마침표겠지만 물음표가 아니고. 됐습니까? Okay. 자, 그 다음에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벌써 그래 서점이 있다지 그것은 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얘는 얘를 지우고 뭘 쓸 수 있죠? There is a bookstore야, the bookstore야? a bookstore죠. 만약에 the bookstore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 해야 되는 거야? it이죠. it. 근데 it이 아니고 뭐예요? one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a bookstore 대신 왔다. the bookstore가 아니에요. there is a bookstore. 서점이 있다. 너 알 나 알 서점이야. 나만 아는 서점이고 상대방은 모르는 서점이야. 그렇죠. 상대방은 모르고 있죠. 애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있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네가 처음 알게 될 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there is the bookstore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참고로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더가 붙어있는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몇 번째로 알려주는 거니까? 처음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to get there. 그러면 there 지우고 이 자리에 뭐 넣을 수 있다? How can I get 그렇죠. 이번엔 더를 붙여야죠.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네가 얘기했는 그 서점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됐습니까? Where is the bookstore?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ore? bookstore? 오케이. 뭐 그런 다음 좌회전해라. 얘는 뭐 대신 왔다? Our school 대신 왔죠? Our school i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입니까? 얘는 그래서 뭐 대신 왔다? The bookstore 대신 왔지. 됐습니까? 제주도 대신 왔습니까? 혹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ookstore. 이 i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자, 이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bookstore. It i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의 뜻은 그것은 뭐다? 흰색 건물이죠. 흰색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흰색 건물? 그렇죠. 빵집 옆에 있는 흰색 건물이다. 됐습니까? 빵집 흰색이죠. 아니요. 뭐가 흰색인데? 그 빵집 옆에 있는 학교가 흰색입니까? 아니요. 제주도가 흰색인가요? 그렇죠.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서점이 흰색 건물이라 했고요. 그 흰색 건물인 서점은 어디 옆에 있다? 빵집 옆에 있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네, 뭐 됐습니다. 이대로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wow, that's really close. 일단 close부터 볼까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왔고 얘를 쳐다봤더니 얘가 무슨 씨로 온 것 같네? 자, 이거 일단 무슨 씨야 이거? 그렇죠. 어떤 씨죠? 가까운이죠. 그럼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니도 배웠잖아. 됐습니까? It's really near. 됐습니까? It's really close가 아니고 It's really close. 됐습니까? 얘는 닿다도 되고 가까운도 되는데 여기는 가까운이니까 near고요. Really 어찌 가까운?
부사주, 어찌 어떤 하고 있는 부사주, 어찌가 하는 일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여기서 어찌 어떤. 대세에 대한 얘기. 뭐 드시고 왔어? 얘 지우고 뭐 넣을래? The bookstore. 저러고 있습니다. 얘 빵집 찾고 있습니까? 책 사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it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It's really close. 그리고 더 북스토어 대신에 in 못 씁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야, 인칭 대명사야, 아니면 가주어야.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it도 되고 that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인칭 주어라면 that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날씨가 화창하다고 해서 that is sunny라고 하면 돼, 안 돼? 꼭 뭐라 해야 돼? sunny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난 비인칭 주어 대시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okstore is really close.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right now. 난 지금 당장 서점에 가볼 계획이다. 됐습니까? 또 계획 말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계획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 묻고 답하다가 by the way 나온 다음엔 무슨 얘기로 바뀌었죠? 서점의 위치 묻고 답하기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다 다시 마지막에는 갈 계획이다. 자, 여기에서 right의 뜻은 이미 살펴봤죠? What's now? Right now. 그래서 뭐? 바로 지금. 어찌 지금? 얘는 어찌 어찌 만들고 있네요. 얘 부사죠? 왜 부사입니까?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어찌 어찌 하고 있고 얘는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 반대말은 뭐죠? 반대말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됐습니까? left요. 이러지 마세요. left now는 나중에 지금 안, 이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지금.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대화. 자, 제일 먼저 계획을 물어보죠. 누가 물어봐요? 에나가 물어보죠. 그렇죠? 올여름 계획 물어봅니까? 올가을 계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all이었어. What is your 똑같은 표현. What is your plan for this fall? What do you to do this fall?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수호한테 올 가을 계획 물어봤더니 그래서 수호의 계획은 제주도 갈 거래죠. 뭐 할 거라는데? 아, 그렇죠. 수호는 계획을 얘기 안 해주죠. 비밀이야 이러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수호의 계획과 애나의 계획을 거꾸로 막 서로 바꾸지 마세요. 수호의 계획은 뭐 할 계획이야 올 가을에? 그렇죠? 수호는 올여름에 중국어 공부할 거죠? 뭔 내는 내야. 올 가을에 중국어 공부할 거다. 에? 이런 식으로 사기치려고 지금 저기 대기 중이야. 니네 학교에서. 어?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수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or? I'm going to visit 제주도. How about you, Anna? I'm going to study Chinese.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by the way, I need to buy a Chinese book. 이렇게 대화를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갑자기 여행 가이드북 살 필요가 있다를 뭐로 바꿔버려? 중국어 책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 풀 때 하란 말이야. 애나의 계획은 뭐다? 정리하면 제주도 방문할 계획이고, 됐습니까? 수호의 계획은 중국어 공부할 계획이고, 그건 전부 다 언제 할 계획이다? 이번 가을.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는 책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애나가 책을 사야 되는 거고, 뭐에 대한 뭐를 사야 되겠대요? 제주도에 대한 트래블 가이드북, 관광 가이드, 여행 가이드북을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가 어떤 책을 하나 추천합니다. 애나가 책을 추천해준다 하면 틀려요. 수호가 추천했고, 수호는 뭐 할 계획인데, 올가을에? 그렇죠. 중국어 공부할 계획이야. 자꾸 헷갈리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말이야, 머릿속에. 그러면 애나는 근처에 서점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애나가 길을 묻습니다. 애나가 책 살 필요가 있고요. 애나가 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수호는 책이 있는 위치를 서점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책도 추천해주고 서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애나는 아는 게 없네. 됐습니까? 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점이 근처에 있는데 그게 어디 가까이 어디 근처에 있다? 학교 근처에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또 그 근처에 학교도 있지만 서점 근처에 학교도 있지만 모두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빵집. 빵집도 있죠. 그렇죠? 흰색 건물은 빵집이야, 학교야, 서점이야? 서점이었어.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수호는 서점으로 바로 가겠죠? 누가 서점으로 바로 가야 돼? 애나가 서점으로 바로 가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애나가 수호한테 계획을 물었더니 수호의 계획이 나는 이번 가을에 뭐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호 fall. What is your plan for this fall? 됐습니까? What do you plan to do? 이런 것들이었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수호가 나는 뭐 할 계획이래? 이거 할 거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질문 반사 나오죠. 됐습니까?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반사 해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study Chinese. How about you, Anna? 됐습니까? What about you, Anna? 그랬더니 이번에 Anna는 뭐 할 계획이래? 방문할 계획이죠. 됐습니까? What? 무엇을 방문할 계획입니까? 제주도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싹둑이 나오죠. 네. 싹둑이 뭔데? By the way. 한 다음에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대죠? 구입할 필요가 있대. 어떤 무엇을? 됐습니까? 관광 안내책자죠? 어떤 관광 안내책자? 제주도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제주도 방문할 계획이다. Going to visit. By the way, I need to buy all travel guide book on 제주도. 됐습니까? 이런 것들. I have to bu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하는 말은 애나가 하는 말인가요? 추호가 하는 말인가요? 추호가 무슨 말을 하죠? 추천. 그렇죠. 책 제목이? 제주도 is a good book이죠. 뭐라고요? 고고 제주도 is a good book. 됐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얘가 애나가 계속 뭘 몰라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뭘 몰라요? 근처에 서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죠. 그래서 서점 위치 묻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와 추천해줬으니까 thanks.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두 블럭 가래죠. 그렇죠? 두 블럭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선 좀 다른 게 나오는데 그것이 흰색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흰색 건물은 흰색 건물인데 어떤 흰색 건물이었습니까? 옆에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there is one near our school, around our school. 이걸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됐습니까? Okay, there is a bookstore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네요, 애나가. 됐습니까? 그래서 how can I get there?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Go straight to blocks and then turn. Left. 그것은 흰색 건물이다. It's near the... It's a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It's the white building 해야 되겠고요. Next to the bakery. 빵집 옆에 있는 그 흰색 건물이야.
예, 뭐 드시고 왔다고요? The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빵집 옆에 또 빵집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히 뭐 고맙다 그러고 바로 갈 거라고, 바로 가볼 계획이다 이럽니다. 와우, that's close. Go. I'm going to go there right now. I'm going to visit the bookstore. Visit to the bookstore 하면 안 돼? Go the bookstore 하면 안 돼? 고. 네,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프로그레스 체크는 뭐 반복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를 속 조금 조금만 달라집니다. 자, 그럼 빈칸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계획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보이와 걸입니다. 보이가 뭐래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see a movie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Okay,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에서 끊으려고 봤더니 하다시 나왔으니까 하다시까지 가고요.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그랬더니 보이가 대답을 뭐라 그래요? I'm going to. 그렇죠. 이거 통째로 외우라는 거 여기 나오죠.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래 반응이 great. Have fun. 됐습니까? 자, 광팬이 타임.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see a movie. 뭐 이런 거 빈칸 해놨을 때 당연히 채워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how about you? 이거 대신 뭘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통째로 외워줘? 뭐 통째로 외워도 되니까 됐습니까? Go 무슨 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 뭐 Gre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Terrible 돼요? Terrible 안 되죠. 그렇죠. 테러블이니까. Terrific 됩니까? 네? Terrific 되죠. Terrific 이러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따 가르쳐줄게요. Have fun 뜻은? 그렇죠. 재밌겠다. 오케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 라는 뜻이죠. 재밌겠다는 That sounds fun 이겠죠. 맞습니까?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라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fun이 무슨 씬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 sounds fun 할 때하고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틀 한번 붙어 봅시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Okay.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너는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to? 너는 가는 중이니? 이번 주를, 이번 주말을, 이번 주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너는 이번 주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 아, 아 그런 뜻인가요? 오케이, okay, 땡 달라. 아, 제일 쉬운 거 골랐네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또!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또! 또! 이번 주말을 위한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냐? 라고 물어봐도 되냐? What is your plan?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이미 말하고 다 했겠다. 어? 한 스무 번 했겠다. 100번 했겠는데? 됐습니까? 계획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see a movie. 여기서 끊으려고 봤는데 여기 what이 아니고 하다시 왔으니까 여기서 I'm planning to see. 나는 볼 계획이다. 나는 보러 갈 계획이다죠? 아무 상관없다 했어. 나는 볼 계획이다.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됐습니까? Okay. How about you? 지우고 뭐 써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네 질문 반사. How about you?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럴 뻔했어. 됐습니까? 네, 질문 반사형 How about? 됐습니까? 이게 결국 계획 묶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말하고 있죠. I'm going to go on a picnic. 나는 소풍 갈 계획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됐습니까? 친구들하고 갈 거래죠? My family, 가족과 함께. 됐습니까? 오케이. Great. Great 바꿔 쓸 수 있는 건 terrible은 반대말이라서 안 된다 했고요. 뭐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개떡같이 쓴다. 이 자리에 terrible은 안 돼요. 하지만 얘 반대되는 뜻이 뭐다? 같은 말은 terrific, fantastic, wonderful, good, great, awesome, amazing 이런 건 되겠죠. 그래서 이거 terri까지 똑같이 하고 해서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하면 안 돼. 이거는 good의 뜻이야. good, terrific, terrific, great, wonderful, terrible. 됐습니까? Have fun 뜻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 라는 뜻이고, 얘부터 볼까? 이거 무슨 시야? 예, fun 이거 무슨 시야? 예, 얘 당연히 이름 시죠. 그래서 그럼 fun의 뜻은 재미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재미. 여기서는 재미있는을 해부합니까? 재미를 해부합니까? 이 뜻으로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fun은 that sounds fun 할 때 fun하고는 달라요.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 뭔가 제안했을 때 오 귀가 솔깃해, 그때 that sounds fun은 that is fun 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어떤 시죠 그때는? 근데 얘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have a, 그렇죠, have a good time, have a great time, have a terrific time, have a terribl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enjoy로 시작하는 같은 말 배웠을 텐데. 또 같은 말,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have a good time, have fun, enjoy yourself. 예, 즐거운 소풍이 되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계획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가을 계획입니까? 내일 계획입니까? 오늘 오후 계획입니까? 언제 계획 묻고 있습니까? 이번 주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계획, 토요일 계획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토요일 날 뭐 할 거냐? This Saturday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This Saturday and Sunda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할 계획이니? 이번 주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똑같아 묻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아이의 계획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봅니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봅니까?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까? 친구들과 함께, 아, 가족, 뭡니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야. 여자애야. 여자애 계획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자애가 너는 뭐 할 건데? 넌 어때? 그랬더니 남자의 계획은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소풍 갈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고 있습니다. 맞나? 봅시다. 먼저 물어보는 게 B였더라? G였더라? B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남자애가 물어봤어요. 여자애한테 관심 있나 봐. 됐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해봐야지. 그쵸? 니네 학교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너는 할 사람이 없고 안 됐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리 소풍 갈 거래요. 영화 볼 거래요. 영화 볼 거래요. 됐습니까? 누구랑? 그렇고 네 질문 반사. 됐습니까? 그래서 going to see a movie, my friends.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아이의 계획이죠. 남자아이가 뭐 할 계획이래요? 어떡해요? 가족과 함께. 됐습니까? 그래서 난 소풍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리 말할 차례입니까? 보이가 말할 차례입니까? 거리, 오 멋지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라. 그래서 뭐? Great. Have fun. Enjoy yourself. Have a good time.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길 묻고 답하기겠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아까는 둘이 친구였고요. 자, 어떤 남자가 여자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뭐래요?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그랬더니 Yes, there is. 됐습니까? 그랬더니 How can I get there? 그랬더니 거리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right. It'll be 그렇죠? It'll be on your right. 아이고 있다를 안 쓸 제일 중요한 문장에 제일 중요한 하다시를 안 쓸 뻔했네. 땡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겠죠. 됐습니까? 이제는 할 때 됐어 진짜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겠고 여기에 뭔 일 생겼냐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세 대한 얘기. 너의 오른편에 할 때 저 지사 못 쓴다. 뭐 your right? On your right. On your left. 오케이. 어북 응 제주도. 제주도에 대한 책 했었죠. 말하고 딸겠죠 진짜.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리 무슨 말을 여기다가 거리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맨이 땡큐 했으니까 거리 뭐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걷다 대고. 지금은 형광펜 타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처에 은행 있니?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은행 어딨어? Where is a bank near her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To get to a bank near her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됐습니까? 마침표 묻는 표현. A bank near here. 마침표. I'm looking for, excuse me, I'm looking for a bank near here. 마침표. 됐습니까? Okay, yes, there is a ban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t is 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려요. Yes, there is one. 해도 되겠죠? There is one near here.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et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뭐 되시면서 뮤지엄인가 뱅크인가 북스토어인가 뭔가 그렇죠. The bank will be on your right. 오른쪽편에 있을 거다. Thank you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거 골랐네. 어 My pleasur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은 거리야, 맨이야? 맨. 맨인데 뭘 찾고 있어요? 뱅크. 뱅크 찾고 있죠? 근처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몇 블럭 직진? 한 블럭 직진? 그런 다음 우회전?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 편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쳐다보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만나 봅시다. 먼저 매니 말합니다.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그랬더니 Yes, it is.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Yes, there is a bank.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맨이 묻죠. How can I get there? 그랬더니 한 블록 직진 이후에선 How can I get there?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go straight. And then turn right. It'll be on your right. 전치사 챙기시고요. The bank will be on your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대화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래요? 뭐야 이거? 뭐라고 한다? 뒤에 있네.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shopping mall?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대답해주는 보이가 그쵸? 뭐라 그러냐? 한 블록 직진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 오케이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그것은 있을 거예요. It'll be. 그 다음에 은행과 빵집 사이에 은행과 빵집 사이에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된다고요. Between 한 번도 안 나왔길래 써먹어봤어. Across from도 안 나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굳이 클래스 카드로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뭐가 끝났다? 대화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셀프 스터디북 뒤에 보면 있다 했죠. 거기에 이제 복습하고 나서 셀프 스터디북에 어디까지 해야 돼? 셀프 스터디북 필점으로 하나 가지고 다이아로그라고 써있습니다. 다이아로그 163쪽과 166쪽 아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차례냐? 단어 했어. 대화 파트 끝났어. 그 다음 뭐? 문법. 됐습니까? 자, 문법 be going to다, 그치? 그쵸? 그럼 뭐 설명 다 했네, 뭐.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얘가 오는 경우하고 얘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선 주로 얘가 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미리 보자.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래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투 뒤에 뭐가 와야 돼, 일단은? 아, 그래요? 내가 이 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 그치? 됐습니까? 자꾸 이거 쳐다보면 니들이 머릿속에 이걸 자꾸 떠올린다고. 됐습니까? 자, 투 뒤에, 투 부정사라는 말은 설명하면 좀 긴데 뭐라 그랬냐? 투 뒤에 하다시가 왔는데, 얘가 워낙 뜻이 다양하게 많아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정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라 했어. 어? 얘가 뜻이 가지 몇 가지 뜻, 여러분 최소한 몇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앞으로 더 있어요. 됐습니까? 플러스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뜻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무지하게 많아. 선생님 to have dinner가 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뒤에 다행히 이런 말을 붙여놨어. 그러면 to have dinner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it이 되는 경우 I want it. how about it? 이런 거. 됐습니까? I would like it. 난 그걸 원해. I like it. 난 그걸 좋아해. 그거 뭐? 어?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것으로 이시 팍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야. 가족과 함께 소풍 가. 다 말고 가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이런 게 오면 이거 무슨 시야? 이름시 명사죠. 그러면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 돼버린다? 아, I'm going to school이 나는 학교 가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등교다. 그래. Where are you going? 이건 무슨 시제예요?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근데 I'm going to 뭐가 오는 경우야? Do 또는 be. 무슨 시야 이거 다? 하다시 또는 하다시 만들고 싶어서 사용하는 비동사죠. 어쨌든 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뭐 말하기? 계획이고 무슨 시제다? 얘는 아까 현재 진행형인데 얘는 미래 시제 중에서도 미래 뭐랑 뭐를 말할 때 미래 팩트나 미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쓰는 be going to라 했습니다. will하고 비교했었죠. will은 뭐뭐 할 테다. 그렇죠? 또는 나 좀 도와줄래? 너 나 좀 도와줄래? 너 나 좀 도와줄래? 영어로 하라고요.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계획의 느낌은 별로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동사 또는 be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는 will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 라고 물어보시면 둘 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시제다? will하고 be going to 미래 시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또는 will 뒤에 하다시가 왔는데 그게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yesterday, last year, now, 3 years ago, last weekend 하고 같이 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놀만한 애는 뭐가 있어? tomorrow, this afternoon, this 뭐 tonight, next year, next month, this weekend. 됐습니까? This fall, this winter, 3 years later, 3 years ago는 여기네요. 3 years later는 무슨 뜻이야? 3년 뒤에. 됐습니까? 이런 거랑 놀아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다음 달에, 그쵸? 다음 달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랍니다. 그쵸? 난 다음 달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야? Thailand next mon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ast month 이딴 거랑 놀면 미친 짓이죠.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자, 얘 go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I'm going to go to Thailand next month.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자, 요거 없어져 버렸어. 그럼 I'm going to Thailand 이건 뭔 뜻이야? 난 태국으로 가는 중이다죠. 그렇죠? 그런데 중2 때 뭐 가르쳐 줄 예정이냐면요. I'm going to Thailand도 태국으로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가는 중,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잖아요. 1학년 때는. 어, 맞아, 맞아. 현재 진행형 맞아. 여기에 now 이런 거 있으면 현재 진행형 맞아. 근데 next month 만약에 이런 게 붙잖아? 그러면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어? 모든 계획이 다 됐어. 그럴 때는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1학년이니까 잠깐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다. planning to visit Thailand. 뭐 화장실 가겠다고? 갔다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the baseball game은 뭐야? we are going to the baseball game은 우리는 야구 시합장에 가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여기 봤더니 be going to 다음에 하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야구할 아 참 농구네요. 농구할 계획이다가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you're planning to 뭐뭐 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게 be going to는 계획된 미래이거나 나는 내년에,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 그러면 I'm going to를 써서 여러분들 나이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I'm going to be 15 years old.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하나 붙여주세요. Next year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뭐도 얘기할 수 있다? 팩트도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미래 계획이나 미래에 당연히 되어질 어떤 팩트, 미래 사실, be going to로 표현한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동사 원형이라 했으니까 뭐 goes, 뭐 아니면 뭐 plans 이런 거 안 되고요. 원래 또는 am, is, are 못 오고 be, I'm going to b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예, 여기에 있는 be는 여기에 I냐 you냐 뭐냐에 따라서 I am 될 거고 he is 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말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할 계획이다. Do what? My homework tonight. I'm going to do my homework. I'm going to do homework tonight. 됐습니까? To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데 시간의 화살표 중에 여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night하고 I'm going to do하고 잘 어울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언제? 누구를? 뭐 할 계획이다? 방문할 계획이다. 그래서 my grandparents are going to visit us tomorrow. 목적격 my grandparents day니까 여기는 are가 오고 있죠. 아이고. are going to visit us tomorrow. 됐습니까? I'm going to do my homework tonight.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농구할 것이다. 농구하다 를 be going to 뒤에다 넣으면 되니까 스티브는 안만 길어봤자 니까 스티브 is going to play basketball school. 그래서 이게 after school, tomorrow, tonight 전부 다 시간의 화살표의 오른쪽 미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 만들어 보래요. 그렇죠? 이거 의문 만들어 보면 내가 뭐 지금 또 그려야 되나? 어우 지겹게 받는 그림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가야지.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do your homework tonight?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are you going to do your homework? 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tomorrow?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너희들을 내일 방문할 것이니가 될 거고 영어 표현은 오케이, 두 군데 틀렸죠. Who is going to visit you tomorrow? 왜 갑자기 여기에 are는 is로 바뀌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응? Who는 he나 she나 is인 것처럼 행동한다 안 했습니까? 어? 그러니까 who is going to visit you tomorrow라고요. 누가 너희들을 내일 방문할 거니는 뭐라고요? going to visit you tomorr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무슨 시 포함한 질문? 하나씩 포함한 질문이네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농구할 계획이다 해서 농구하다를 빼버렸어. 그러면 스티브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무슨 시 포함된 질문이라고 그랬어? 하다 시 포함된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돼? What is Steve
going to do after school. 네? 이제 눈치챌 때도 됐죠. So what is Steve going to do after school?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is Steve going to do? 너는 in the future에 무엇이 될 계획이니 해볼까요?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be in the future? 그래 안 그래요? 되다. Become, be 이런 거죠. 넌 뭐 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be? 언제?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때는 be를 써야죠. What are you going to be? 뭐가 되고 싶냐? 뭐가 될 계획이냐? What are you going to be? 근데 여기는 하다 하니까 what is Steve going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은 be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are you? are they? is he?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오케이. 너는 볼 것이다는 you are going to watch죠. 근데 넌 볼 거니 하고 싶으니까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 누가? 언제? 오케이. 어디를 향해? 뭐 할 계획이니? 떠날 계획이니? 그쵸? 이거 한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A는 내일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니? 도 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Is Amy going to leave for Canada tomorrow? 됐습니까? 그러면 이 Amy가 지금은 캐나다 있는데 캐나다에서 내일 딴 데로 떠날 계획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Is Amy going to leave Canada tomorrow? 라 했죠. 서울에 있다가 딴 데 가는 건 leave 서울. 딴 데 있다가 서울로 가는 건 leave for 서울. 그쵸? 그치 미스터 권. 집에서 똑바로 하고 있지. 나 오늘 아침에도 보내줬다. 됐습니까? 쟤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쎄 빠지게 영상 받아서 싶어. 보고 있어요. 됐습니다. 아,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그쵸. 은가에 지금 수업 와가지고도 멍 때리고 있는데 집에서 은가에 멍 안 때리고 유튜브 보고 있겠다. 그냥 아기상어 틀어놓은 거나 수업 틀어놓은 거나 똑같은 눈빛으로 유튜브 틀어놓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leave for랑 leave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칼지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when에 대한 대답들 쭉 보면 전부 다 시간의 화살표의 오른쪽이죠. 이 자리에 엉뚱한 거 있으면 틀렸다고 눈치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yesterday 이랬으면 what 뭐 did you watch TV yesterday 이런 식으로 가져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이래. 문장 속에 뭐 집어넣으래? 나 집어넣으래. 나, 나시나 내버넣으래. 그러면 뭐 당연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am not going to, are not going to, is not going to 하면 안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뭐 어렵습니까? 됐습니까? 누가? 오케이. 무엇을?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I'm not to visit the museum. 뭐라고요? Going to visit the museum. 우리는 안 갈 계획이다. We aren't going to go to the beach. We are not going to go to the beach. We are not going to go to the beach. Okay. 그 다음에 어이구야. 잠깐만요. 어 왜? 어. 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어 빨리 얘기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은 be going to로 하면 원래 안 돼요. 이 내용을 be going to로 왜 하면 어색하다고 하나요?
Be going to는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 가까운 느낌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What? 뭔 느낌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래 얘들 봐. 시큰둥해놓고 헛소리 한다니까? Be going to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팩트를 얘기하거나 어? 난 내년에 15살 될 거야. 사실이 아니야. 과거 사실이야. 현재 사실이야. 미래 사실이야. 그래서 I'm going to be 15 next year라고 아까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뭐? Be going to의 느낌은? 또 하나 뭐? 계획이라고. 근데 지금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Be going to를 쓰면 야, 뭐 이거 말하는 사람이 신이야? 어? 날씨를 계획해? 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원래는 Be going to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 내리다 라는 하다시 알아요 여러분들? 네, 레인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하나? It's not going to rain tomorrow 하고 있고 뭐 얘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 뭘 얘기하고 있냐고 전달한 내용이 뭘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날씨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뜻 없는 일. 그러니까 that 써도 되겠죠? 될 리가 없죠. 내 비인칭 주어 대시라고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진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양념식 위대에 대한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요? He's happy. 근데 여기다 위를 넣어서 미래에 행복해질 것 같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e will. 아, 그렇구나. 또 얘기할까? 양념식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고 다 라는 의미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뭐? 하다시 비동사. 근데 양념을 썼을 때는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그는 거기 간다. 아 그래요? He goes there. 근데 여기다 will 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He will go there.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것도 아 미래는 요 두 가지 얘기네요. 그래서 will을 쓰거나 현재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느낌은 달라요. will은 뭐뭐 할 테다. 어떤 느낌? 요런 느낌. 됐습니까? 계획이야. 이거야. 의지. 할 테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school now 그랬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건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근데 I'm going to visit 제주도까지만 들으면 뭔 뜻이야? 아니, 미안. I'm going to 제주도까지만 들으면 가는 중이다죠. 근데 뒤에다가 갑자기 뭘 갖다 붙여놓냐? This weekend를 떡하니 붙여놨어. 그러면 This weekend의 뜻은 이번 주말이고 그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야. 미래죠. 그러면 다시 I'm going to 제주도 되돌아가서 얘는 알고 봤더니 제주도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갈 계획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 뭐라야 된다? 잘 계획된 미래라야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가 표현된다고. 어? 비행기표 샀어 안 샀어? 산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누구랑 같이 갈지 결정했어 안 했어? 어? 언제 공항으로 출발할지 다 계획 세워놨어 안 세워놨어? 그럴 때 I'm going to 제주도 뒤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붙였으면 갈 계획이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가는 중이다가 그때는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은 의지를 나타내며 뭐뭐 할 테다. 이거 막연한 미래라고 하는데요. 막연한 미래라기보다는 뭐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미래는 will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화할 테다. I call you tonight. 뭐라고요? I call you to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보겠습니다. 누가? 너는? 언제? 휴일을 위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휴일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죠.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고 대답하라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some이야, any야? any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For the holiday.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Any books money? 그러면 any plan 셀 수 있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그랬더니 나는 집에 있을 거다.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And하고 read 사이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왜 read는 이 read to read도 아니고 reading도 아니고 read도 아니고 왜 read가 되었나요? And하고 read 사이에 뭔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생략됐으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에 and를 기준으로 I will 동사원형 I will 동사원형이 연결되어 있죠. I will stay and I will read. I will stay home and I will read comic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볼 거다. 계획된 거야. 그냥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만약에 계획되어 있으면 Yes, I am going to stay home. 계획 다 해놨어. 그렇죠? 그럴 땐 I'm going to stay home 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설명하는 걸 간단하게 하면 He is going to 제주도 tomorrow. He is going to 제주도까지는 무슨 뜻인데? 가는 중이다죠. 네. 그쵸? 근데 갑자기 뒤에다 tomorrow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내일 갈 계획이다 라고 된다고. 그러면 He is coming to the party는 무슨 뜻이야? He is coming to the party는? 파티에 오는 중이다죠. 근데 He is coming to the party this weekend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Leave. 떠날 계획이다가 된단 말이고요. 자, 그래서 얘 없다 치자. We are going to the library는 무슨 뜻이었는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는 중이다였죠. 근데 여기다가 this afternoon 붙여놨어. 그러면 오늘 오후는 미래죠. 그래서 도서관에 갈 계획이다. 모든 계획 다 끝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arriving은 무슨 뜻이었는데? 도착하는 중이던데? 근데 on the next flight에. 뭐 타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다음 비행기에서 그러면 이거 언제 있을 일이야? next가 있으니까 미래죠. 그래서 도착할 예정이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숙제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